네, 봉독, 꿀벌에서 분비되는 독을 말하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봉산업특구로 지정된 7곡 군이 이 봉독을 활용해서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7곡군 외관읍에 마련된 봉독 치유농업 모델화 사업장. 한의사들이 꿀벌에서 채취한 봉독을 정제하고 있습니다. 정제된 봉독은 전국 한의원에 주사용으로 공급됩니다. 꿀벌에서 나오는 봉독은 한의학에서 혈액을 맑게 하는 고지혈증 치료제와 소염제, 진통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한 임상 시험도 진행되고 있고 스킨, 미스트, 마스크팩 등 시제품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만성 비염, 알러지성 비염, 이런 치료 목적으로 비염 치료제도 개발하고 또 각막염, 결막염, 안구건조증 이런 여러 가지 안과질환 치료를 위해서 안약도 개발하고 있고요. 전국 유일의 양봉산업특구인 7곡군은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봉독을 지역 양봉농가와 한의원을 연계해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봉독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이렇게 채취는 많이 하는데 판로가 사실상 없었던 부분입니다. 양봉 농가에 대해서는 양봉에 나오는 산물을 가지고 뭐 프로폴리스라든지 봉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품화해서 이렇게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7곡군의 봉독 치유농업이 지자체와 농가, 한방산업 모두에 도움되는 모델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